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물으면 엄지를 쳐가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선포한 대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입술의 열매를 네가 먹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고 말하고 좋다고 말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으로 대체다. 박수령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텔레비전 보니까 잘생긴 아이돌 가수가 나오니까 그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소개를 연애 세포를 깨우는 남자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연애 세포를 깨운대 걔가. 그걸 듣고 야 참 요즘 애들 말 잘한다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럼 나는 뭘 깨우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아하 나는 영적 감각 세포를 깨야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이는 감각 세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감이 흐르려면 그 감각 세포가 깨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세포를 깨우는 교회야. 아멘이시죠? 예, 잠자고 있던 그 세포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 때 깨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세상의 주파수만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아주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절대 전에는 잡음이 이거 라디오 이렇게 주파수 안 맞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감각 세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어떤 사나이라고? 영적 감각 세포를 깨우는 사나이. 예, 박영민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그 감각 세포가 숨을 쉬면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니까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장면이거든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손을 붙잡고 너는 뿔이 있는데 들소의 그 뿔 같다는 거예요. 들소의 뿔. 들소의 뿔이 코뿔소죠. 이것으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네 뿔로 열방을 들이받아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참 놀랐어요. 예. 그 요셉을 야곱이 축복할 때 그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야성을 가지고 열방을 들이받아서 땅까지 이르는 그래서 땅까지 이르는 주관의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임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귀를 멸하기에 대적기도를 하라 2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지난주에 다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드라마도 시리즈로 한 것이 있고 그냥 한 편에 끝나는 드라마가 있죠. 근데 시리즈 드라마는 다음 주에 어떤 설교가 할까? 어떤 드라마가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쉽게 마치죠. 그리고 다시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기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기다리셨죠? 네, 그런 줄 믿어요. 평상시보다 훨씬 유튜브 조회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제목 자체가 도전적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런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말 요즘 들어보셨죠?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걸 뭐냐면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난달인지 지난주인지 미국에서 이성을 하나 띄웠는데 군사 이성을 띄웠습니다. GPS를 주로 민간용으로 GPS를 쓰다가 평상시에 필요할 때 군사용으로 갖다 쓰기도 하는데 이번에 그 날린 GPS는 군사용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뭐 일반용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GPS가 3m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3m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정확도가 3m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예, 여러분들 여론조사하면 3.3에서 5%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GPS가 예, 그런데 이것은 30cm 정도밖에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의 어느 지점이든 타격을 하면 30cm 이상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타격을 해서 잡아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죽일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냥 위성 GPS로 추적해가지고 그냥 바로 작살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 Surgical Strike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북한의 김정은이 굉장히 무서워하죠. 예. 이게 뭘 전쟁을 한방 하다면 나도 날릴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그 예, 스트라이크가 날라오면 이게 이제 한 방에 가버리니까 이게 전쟁도 못 해보고 죽는 거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적 기도는 마치 예, 이 서지컬 스트라이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적을 예, 원점 타격에서 작살내는 겁니다. 예, 그것을 대적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둠의 영을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하셨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세 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그랬죠. 예, 세 번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예, 타격을 해버렸어요. 근데 마귀가 잠시 쫓겨났어요. 잠시 떠나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또 와요. 예? 우리가 대적 기도하고 이것을 소리칼 타격을 했으면 다시는 내게 와놔야 되는데 이것들이 큰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를 떠나가죠. 그러나 예수님께 세 번씩 도전했던 마귀가 예수님께 당하고 나서 떠나갔잖아요. 예?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잠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한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예, 다시 전열을 재배하고 다시 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3분의 1 사역은 예,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예, 이 세 가지 사역 예, 프리칭, 티칭, 힐링이에요. 예,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또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 고치신 적이 없어요. 마음속으로 떠나라 라고 했던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예,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예? 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정확하게 온전 타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귀신이 정확하게 그 타격을 받고 떠나가는 거지. 그랬더니 그 뒤에 그 아이가 온전해지더라. 그가 말을 하더라. 그가 보더라. 예? 정유철 사님 여기 봐요. 시작부터 이렇게 눈이 감기면 이건 제 책임이 아니고 자기 집이 책임이에요. 뭔지 아시겠지? 한참 가다가 졸면 이건 내 책임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졸면 내 책임 아닙니다. 예, 전파를 타고 싶으면 누구든지 졸으세요. 예, 제가 2.0이라는 것 같아요. 맨 뒤에 저기 허수영부터 내가 다 보여. 이게 굉장히 먼 거리지만 우리 교회가 보통 요즘 교회 건축은 이렇게 안 합니다. 타원형을 해가지고 뒤에도 가까워요. 예? 아무리 큰 교회도 이렇게 멀지는 않아요. 가깝게 이렇게 타원형을 부채꼴로 만들어버려요. 교회를. 근데 이거는 이제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게 수영장이었잖아요.
예?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물이 있는 곳이어서 예? 우리 교회가 참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물 속에서 헤엄치는 기분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영장이기 때문에 이게 길어요. 예, 근데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제게 눈을 또 성하게 하사 정확하게 눈을 감는지 뜨는지 다 보인다니까. 신기할 정도야 이게. 예? 그래서 그 대적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점 타격을 하는 거죠.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홈쇼핑을 보면 내 지갑이 병인인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전화를 걸어 주문하고 있어. 이건 소비의 영입니다. 뭔 영이라고? 소비의, 가소비의 영입니다. 예, 가소. 예, 그리고는 그거 돌려막기 안 하고 주문하는 거야. 예?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 좀 하죠. 그런 분이 여기 세 명 있어서 그래. 예. 이게 이거를 소비의 영은 따라갔지요다. 그리고 대적을 해보고 텔레비 보세요. 하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응? 예, 전연이 나를 홀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야. 예? 예, 그들은 믿어서는 안 돼 이렇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예, 뭐 그래서 이제 나한테 돈이 없는데 소비의 영은 뭐라고 하냐면 너 카드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전화가 손이다. 예, 070-288-8788 전화해갖고 막 주문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기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해줘야 돼요. 예,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는 어쩌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예, 걔네는 천사 출신이었거든. 예, 그러니까 공간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기 때문에 예,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다니까. 예, 그래서 마귀가 가룟유다의 약점을 알았어요. 가룟유다가 돈을 그 헌금계에서 헌금을 훔쳤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겠다는 걸 헌금을 훔쳐버려. 근데 그 가룟유다가 헌금계를 맡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12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12명이 움직이는데 돈가리를 누가 했느냐? 가룟유다가 했어요. 가룟유다가 회계를 맡았거든. 그때도 회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회계를 맡았어요. 근데 가룟유다가 회계를 맡아서 탐욕의 영, 다시 말하면 만몬이 그를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가룟유다에게 있어서 만몬은 상당히 강한 일. 베드로는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기 때문에 그까지 그 돈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베드로는 왜냐하면 아니 배 그거 비쌉니다. 여러분 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장난감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배도 여러분 여기 대명왕 우리 선장님이 계시는데 이거 권리금만 매덕입니다. 어허? 여러분 여 해변 배 하나 선주다. 예? 선주.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건 약점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약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게 약점인 걸 아니까 마귀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은 30을 딱 집어내놓고 은이 반짝거리잖아요. 예? 은은 현찰과도 같아요. 예. 은 30을 딱 내놓으니까 내가 예수를 팔겠어. 예?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베드로한테 너 예수 팔아라. 베드로는 안 팔아요. 베드로는 그럴 정도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팔만한 사람에게 약점을 탁 건드려서 팔아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가해자는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지? 마귀에 속은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속아버렸던 거지 가룟유다도 3년 반 동안 동거했던 예수를 겨우 30 받고 팔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장들이 네 핏값이다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그걸 던져버리고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남자는 여자의 약한 남자들이 있어요. 거기 여자들 앞에만 서 할랄랄랄 하는 사람이 마귀는 그걸 안다니까. 그걸로 결국 그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 바로 그런 영, 음란의 영 있잖아요. 예? 예. 자기 아내의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이 음란의 영을 내꾸짖어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완전히 원점 타격을 해서 내 쫓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좀 아세요. 소비영이 있는 사람은 예? 이 소비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 그런 결국은 뭔가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과하게 내 수입에 넘치게 뭔가 소비를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내 생활을 궁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잖아요. 예? 그것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죠. 아멘하십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완벽해요. 공격할 것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약해. 예? 마음이 약해서 잡지를 못했네 돌아서는 그 사람. 짜라자짜짜짜를 했던 사람이 연식이 좀 된 사람이에요. 이건 내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거든. 들고양이들. 이 들고양이 불렀던 분이 권사님이 됐다는 걸 알아? 예? 근데 그분 우리 교회 초청할게. 권사님이 됐어요. 예, 예, 마음 약해서 불렀던 분이 고향에서 권사님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어. 야, 참 감사하대.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또 마음을 파고 들어가. 우울증, 의기소침, 강박관념, 막 사정없이 막 예? 작살 내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약점이 어딘가를 보고, 예, 하나님도 내 약점을 아시고 마귀도 내 약점을 알아.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약점을 공격해 올 걸 대비해서 그쪽을 예, 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내 입에서 선포의 예? 그런 명령, 예? 선포의 기도, 명령 기도, 커맨드 프레어로 작살을 내버리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것들이 나에게 들어올 틈을 엿보고 있으나 들어올 틈을 두지 않으니까 내가 약점이 보호되는 거죠. 몸이 아픈 부위도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사람은요 호흡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평생에 거의 20몇 년을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기침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축복이잖아요. 예? 한 번도 기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뭐 애들 그 뭐 감기 걸리든 뭐든 옆에서 막 뭐 같이 자고 나는 우리 새로운이가 내 옆에 오지 마. 감기 걸리면 그때부터 적금 건지입니다. 적금 건지. 근데 집사람은 뭐 아주 그건 참 좋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호흡기는 좋은데 뭐 이렇게 그 이 그 탈 나는 거 이 이쪽 이 소화기 쪽에는 그렇게 썩 나보다는 뭐 나는 뭐 소화기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약한 부분들을 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내 몸의 약한 부분들. 마귀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알고 그쪽으로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적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 대적하는 분야는 뭐냐면 이 대적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예,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고 결박하는 기도를 말해요. 그것도 기도인가요? 그렇죠. 그걸 명령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포 기도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말과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그러더니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예? 무덤을 열어놔라. 그러더니 나사렛아 나오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포 기도인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 나사렛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배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뛰어서 나오는 거예요. 강시죠. 강시. 강시처럼. 강시 보셨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 결박하고 명령하는 이런 그 대적 기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신기하고 놀랍게 예? 석기금 여기 보고 계세요? 잘 보고 계시죠?
눈이 작아서 뜬지 안 뜬지를 모르겠네 내가. 그 어려움이 있네. 예. 이제 왜 내가 저분을 얘기하냐면, 아 목사님 전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꿀성 것처럼 다녔는데 최근에 그냥 너무 잠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뭔 얘기든지 못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먼 길을 예? 부천에서 아니 저 인천에서 오시거든요. 먼 길을 왔다갈 의미를 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무조건 와. 내가 안수할게. 이래가지고 안수를 아까도 했어요. 그랬더니 눈 떴지? 응,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눈이 작아서 뜬지 안 뜬지 몰라서 안수 기도를 예, 딱 미리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 잘 듣고 오겠구만. 예, 웃고 울고 하는 거 보니까 갈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 화란을 만난 사람들 또 마귀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삶의 그 자리가 흔들리고 또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회복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아요?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죠? 예,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 여러분들이 강력한 회복을 그런 가져올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사랑 영광께 한번 갑시다.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사모하며 나오네 사모하며 나오네 은혜로운 영광교회 은혜로운 영광교회 나를 만나 주셨던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 주셨던 나를 고쳐 주셨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네 이 시간 내가 믿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목 놓아 주께 외치리 오 주여 들어주소서 오 주여 도와주소서 내 주여 도와주소서 세상이 흔들릴 때에 내 믿음 약해질 때도 사모하며 나오네 사모하며 나오네 은혜로운 영광교회 은혜로운 영광교회 사모하며 나오네 사모하며 나오네 내 사랑 예수님께 내 사랑 예수님께 할렐루야 큰 박수 드리겠고 그러리거니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울다 가지 말고 이길 힘을 받아 갑시다 다시 한번 아무리 힘들어도 울다 가지 말고 이길 힘을 받아 갑시다. 빨리 인사하세요. 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아,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내가 위로가 돼요. 그 위로만 받고 가면 안 돼. 이길 힘을 가져야 돼. 마귀 권세,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를 이길 힘을 받아 가지고 나가야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아멘! 삶에서 어떤 원수의 권세의 공격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만 그러리거니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 4장 14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발견은 뭐냐? 예? 예. 어떤 사람이 그 과학 이론을 그 목욕하다가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벗은지도 모르고 막 기뻐가지고 막 밖에 뛰어나가서 유레카 내가 찾았다 발견했다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지? 예? 그런 사람이 있어. 예.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최고의 발견은 뭐냐? 언어 구사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발견은 언어 구사 능력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언어를 구사할까? 이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당신에게 학자의 영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학자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 학자의 영이란 예? 학자의 혀, 학자의 혀. 그러니까 학자같이 말하는 도다. 이분이 초등학교도 나오질 않았는데, 이분이 글도 배우질 않았는데, 입에서 나가는 언어가 학자처럼 예? 그냥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위대한 그런 하늘의 비밀들을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 복음 전할 때 저가 학문 없는 사람이 아니었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놀라가로되 학자의 혀가 임하고 학자의 영 그래서 학자의 혀처럼 그들이 말할 때 예?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 그 듣는 자라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예? 그런 언어 구사 능력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을 대적해서 말해졌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소서. 다시 내 삶을 대적해서 말해졌던 내 삶을 향해 대적해서 말해졌던 거예요. 그건 내가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대요. 근데 그것을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게 도와주옵소서. 그건 뭐냐면 대적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삶에 저주를 끌어들이는 말을 했어. 그 나도 몰라.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는 것은 내가 과거에 했던 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줄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꿔내려면 다시 그것을 끊어내야 돼.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나를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냈어. 그것을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것 또한 끊어내서 바꿔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어제 우리 교회 셀 리더, 뭐 선교회장, 뭐 이렇게 그 리더들 송년회 이렇게 간절하게 좀 했어요. 여기 모여서. 예. 근데 뭐 선물 교환해서 이렇게 선물을 좀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중간에 꽝을 이렇게 좀 넣어놨어요. 그 선물을 나는 가지고 왔는데 꽝이 나오면 선물을 못 받아가는 거야. 예. 근데 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얘기해줄까 말까? 해줘. 해주라면 해주고 안 해주라면 안 해줘. 예. 제가 꽝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꽝이 나오면 괜찮아. 당연히 담임 목사 꽝이 나와야 돼. 예? 예. 왜냐면 그래야 재밌잖아. 꽝이 나왔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박씨들만 꽝이 나왔어. 난 이게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모든 박씨.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름 짓기를 박씨의 저주라 그랬어요. 박 목사가 그걸 이제 먼저 꽝이 달. 박씨는 뽑았다면 그 번호로 사다리 탔는데 꽝으로 가는 거야. 예. 그런데 참 지혜롭게 우리 그 레크레이션 인도했던 임종세 이사님이 예, 꽝 받은 사람에게는 망고나무 염소를 해라. 아니 꽝 하는 것도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거기에는 예,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꽝한 사람한테만. 이래가지고 선물도 못 받고 아프리카 5만 원씩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내년에는 박씨들이 엄청난 선물을 받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염소 선물을 했으니까. 망고나무를 했으니까. 이따가 헌금 올라올 때
꽝 된다는 박씨들이 헌금한거 올라옵니다. 예, 저도 5만 원 했습니다. 염소 아 망과 마마 한 마리. 예, 우리 최장로님이 그때 참석 안 해가지고 우리 아들 뭐 저기 후반기 교육 마친다고 굉장히 기분 좋아했을 텐데 참석 못 해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축복이죠. 내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내게 오는 걸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이 계약되기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물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내게로 온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기쁘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줬는데 예, 받는 것은 그건 뭐 그렇게 뭐 그런데 그냥 뜻하지 않은 선물이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을 성탄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탄은 뭐냐?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 그죠. 그 성탄은 선물 받는 날이에요. 구세주를 선물 받는 날이죠. 예, 이따가 2부 때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선물을 받느냐? 우리 죄사함에 대한 선물을 받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권세를 선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추리 해놓고 징글벨 하면서 썰매를 타자오면서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주님께 뜨겁게 감사하는 날이라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마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오던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선물로 받은 위대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영광. 그러리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여 내 삶을 뭘로 바꿔?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선물을 오지 못하게 만든 저주가 있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나눔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선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내년에는 꽝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 헌금도 많이 받고 또 그 성도들이 그걸 사모하게 아 내가 야 이건 진짜 우연치고는 참 신기하다 어떻게 박씨 다섯 명이 다 이거를 꽝을 빼내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 우리의 죄를 속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볼까요? 자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가 누구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뭐라고? 없애버리려고 우리 옆사람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버리고 나타나셨답니다 인사하세요 예, 네, 얘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남아있어서는 안 돼 왜? 예수님이 없애버렸으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없애버린다니까? 예? 우리의 죄가 가득했어요. 아주 죄로 아주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를 예수의 피를 예? 주셔가지고 완전히 깨끗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8절에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스톱.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마귀에 속해서 짓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층 봐요. 2층인데 낮다 그죠? 잘 봐요. 이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인격화하면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카인이 최초의 범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생 아벨을 찍어 죽였잖아요. 네? 돌로 쳐가지고. 그러니까 카인이 최초의 범죄자라고 생각했는데 마귀가 최초의 범죄자라는 거예요. 예? 예, 그는 처음부터 범죄했대. 그러니까 예, 우리는 영적인 걸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가인 또한 마귀에 속하여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사람은 다 마귀에 속하여 지은 거예요. 예, 죄 짓기는 온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그 뒤에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뭘 멸하기 위해서? 뭘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가 없애야 구원받으니까. 영생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해서. 그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란 말인데 두 단어가 하나로 합혀진 말이에요. 합성을 한 말이에요. 디아 나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볼로스 세게 박는다 그 말. 도끼를 확 찍어 가지고 토나무가 딱 벌어지잖아요. 예? 그걸 디아라고 그래요. 벌어진 거를. 그 사이에 세기를 확 박잖아요. 세기를 박는다고. 세기가 뭔지 알아요? 그 합해지지 못하도록 박아 놓는 거예요. 그걸 디아 볼로스라고 그래요. 그냥 나눠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이가 나눠지는 모든 역사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부부 사이가 나눠져서 그렇게 사랑하던, 예? 그렇게 사랑하던 그 부부가, 예?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대. 어떤 놈이 그런 말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그 신랑이 원수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살인 사건 중에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속 살인이 더 많아요. 부부 간의 살인이 더 많다니까. 30%가 부부 간의 살인이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에야 어떻게 그 죽일 만큼 미웠을까? 그것은 그 사람이 힘으로 했을까? 저는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하면 남편이 그렇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 남편을 미워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한번 합시다. 남편을 미워하게 하는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그렇게 여러분 대적 서지카 스트라이크를 하면 신기할 정도로 뽀뽀해주고 싶은 거야 신랑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아니 진짜 내가 수련회를 애들 데리고 왔는데 어떤 애가 막 달려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제가 지금요 흥분돼 있는데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칼만 있으면 쟤 죽이고 싶다는 거야. 아 수련회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네? 내가 쟤 죽여버리고 싶대.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야 사람을 죽으면 감옥에 간다 뭐 이런 얘기 뭐 뻔한 얘기죠. 야 사람 미워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도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 속에 이 더러운 귀신아, 예?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게 마음을 주는 더러운 악한 영아 떠나! 예. 그랬더니 애가 그냥 확 넘어지더라고. 그럼 일어나가지고는요 난 쟤 미움냐? 아닌데 사랑스러운데요. 그래. 아니 어떻게 애프터 비포가 이렇게 달라지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이쁘대. 근데 그 전에는 바로 몇 초 전에는 칼만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다는 거야.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악한 영이 예? 예.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 마귀는 무조건 대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마귀는 뭐 한다? 피한다. 이게 야고보 사랑 7절이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예, 여러분 그 스페인에서 유행하는 노래 있잖아요. 베사메, 베사메 무초. 이 베사메 무초는 예, 이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로 된 노래인데 아주 유명한 노래죠. 예, 베사메, 베사메 무초. 이거 진짜 이게 쉬운 그런 아주 각인 중독성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이 뭔 줄 아는 사람? 뭔 뜻입니까? 날 키스래. 저분 박수 한번 쳐도 야 대단하다. 예, 네, 저분이 숙된지 성신여된지 어디 거기에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나는 뭐 노래만 잘하는 줄 알더니 똑똑똑하네. 오 이걸 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스페인어거든 이거는. 영어도 아니고 키스해달라 그 말이야. 키스미 키스미 그런 말이야. 배상.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비싸네 비싸네 무척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노래 불렀다고. 비싸네 비싸네 무척 갈비탕 한 그릇 16,000원 내 말인가. 비싸네 비싸네 무척 갈비탕 한 그릇이면 짜장면 두 번 먹네 이렇게 우리 보더라고. 근데 나같이 영적인 목사는 비싸네로 안 들려. 대적해 대적해 마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리람. 성경이 말씀했네. 비싸네가 아니라 대적해 대적해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싫어하는 노래만 내가 다 부르는 거예요. 개사에서라도. 예. 그러니까 키스미 키스미 했던 사람이 죽여라 죽여라 하니 되겠어요? 예? 예. I kill you, I kill you 하면 되겠냐고. 예? 그게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대적하라는 거야. 다시 대적하라. 대적하라. 예. 그래 우리가 예?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대적할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예. 아니 특별한 사람에게만 권세를 줘놓고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성경은 보편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의 영직분적 타이틀가 목사든 뭐 장로든 아무 상관없어요. 평신 어저께 예수 믿었던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 믿었어도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었어도 그런 표적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 네가 오늘 내가 내 이름을 믿고 나를 믿었다면 너에게는 표적이 따를 거다. 왜냐하면 너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리고 병든 자의 손 얹어준 날이라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환자들이 제 방송을 듣고 또 여기저기 소개를 받고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분들 깨끗한 받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치료할 거예요.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순간 그것들이 떠나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병을 가지고 나가고 저주를 가지고 나가고 어둠을 가지고 나가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가고 아멘 좀 합시다. 모든 우울증을 가지고 나가고 불면증 통증을 가지고 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떠나가는 걸 믿는 사람은 박수를 막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가만히 와서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어떤 사람은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의 그 생각의 역사거든요. 마귀는 이게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생각의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한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느끼고 있는 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마귀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막 강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대. 근데 이러는 내가 너무 싫대. 그건 뭐냐면 내 무의식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나는 왜 이런 생각이 하지? 그게 뭐냐면 마귀가 내 무의식에 뭐냐면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언어에 대한 소개하면서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나를 이루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확히 분석해보면 그것은 나를 에? 잘못되게 하는 언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거절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어깨가 쑤신다. 아이고 삭신이야.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왜 이렇게 아프세요. 어머니 빨리 건강. 이러면 이제 어머니가 너도 내 나이 먹어봐라 그럴 거다 이래요. 이제 그냥 하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그 나이 먹으면 엄마처럼 아파야 돼 말아야 돼? 안 아파야 되죠. 근데 엄마가 나한테 너도 내 나이 먹어봐라 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있다는 뭐야 내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를 쏘아낸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 아니에요. 나는 그 나이 먹어도 괜찮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요 엄마 나도 나이 먹으면 아프겠죠. 이렇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다 경기하니까 당신도 경기가 안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야. 다른 사람은 다 부도라도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워도 나는 번성할 거야 라고 선포하라 그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만물의 영으로 예? 재정을 조종하는 이 어둠의 영이 내 삶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내가 믿음으로 대적하고 선포하라 그 말이야. 깨달으면 박수영아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전도해서 세 명의 교인이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아들까지 아이들까지 합해서 10명이었습니다. 예? 작년은 3명.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 그래서 3명밖에 없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밤새도록 해가지고 기도까지 하고 설교 온 걸 놔뒀는데 이제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유치원을 했잖아요. 방이 부족하니까 내 방에다가 아이들 24시간 어떤 애도 막 엄마가 10시에 퇴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 방에다 이렇게 아이들 재우기도 하고. 내가 이제 한번 운행을 아이들 이제 하원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끝나고 이제 차로 내가 한 바퀴 쭉 돌고 왔더니 내 방에 이제 설교 수요예배 설교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내 설교 온 거를 애가 오줌을 싸가지고 찢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이 걸레가 된 온고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 마귀가 나한테 금방 신망이 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신망이 와가지고 네 인생이 걸레 같잖아. 너는 목회 못하고 문 닫을 거야.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온고를 들고 손이 떨렸어. 네. 그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나는 원래 또 설교하는 스피처니까. 네. 그래서 이 마귀야! 난 절대로 여기서 보기 안 해. 난 부흥할 거야. 나는 부흥을 할 거야. 이렇게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확 돌아가더라. 다시 또 용기를 내서 하는데 내가 했잖아요. 응? 세 명 중에 한 명 미양이 아빠가 교회 앞에 왔는데 인사를 공손히 하고 토요일 날 그 주일날 나오라 했더니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미양이 엄마도 주일날 안 나와서 교인 3분의 1이 빠졌단 말이야. 3명 중에 1명이 빠졌으니까. 설교할 맛이 안 나잖아.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나온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잘생겨서 교회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신랑이 그랬다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귀가 와서 너는 결국 목회가 안 될 거야. 에? 너는 문 닫고 말 거야. 그렇게 또 와서 나한테 에? 이렇게 속살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예? 나는 열방의 예? 선지자가 될 거고 예? 나는 땅까지로 복음 전하는 위대한 스피처가 될 거다. 예? 메신저가 될 거다. 그렇게 예,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 안 돼서 방송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이것은 제가 아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구사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한테 파리가 날려. 정말 쉽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명령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서 명령해서 내쫓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 이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가지로 첫 번째 하나님이 들어요. 다시 선포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이 듣고 어떡할까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면 마귀만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어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시면서 돕는 거예요. 귀신을 내 이름으로 내쫓으라 그 말은 귀신을 대적하라 그 말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은 마귀를 예수로 명하라는 명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뭘로? 여타직계로? 뭐 부엌칼로? 아니면 뭐 사무라이 검으로 합니까? 그런 것으로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피와 예? 그 말씀으로 대적했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예. 그래서 이 선포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걸 통해서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내가 듣습니다. 다시 내가 듣는다. 내가 선포해놓고 내 영이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선포했어요. 내가 들어요. 내 영이 들으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 내가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막
절망에 있을 때도 마귀를 대적한 다음에 내 삶의 축복을 선포하면 갑자기 막 마음이 평안이 오고요. 갑자기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 그렇지. 우리 주님이 도우실 거야. 마귀가 떠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이 만들어질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 이 놀라운 이 선포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정말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옆 사람이 듣습니다. 예? 내가 선포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믿지 않는 남편도 들어요. 예? 예, 자녀들이 들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CEO 대표 사무실에서 예?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우리의 삶의 예? 축복의 환경이 만들어질지어다. 우리의 사업장은 복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명령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직원들이 들어요. 아, 우리 사랑님이 선포하시는구나. 그리고 선포한 대로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옆 사람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한 대로 되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어느 날 교회 갈 때 여보 왜 나한테 안 가자고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겠습니까? 어? 집사람이 얘기한 대로 되는데 나도 저 집사람이 하나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요? 그리고 대표가 대표 사무실에서 선포하는 소리가 흘러나와 직원 사무실에서 들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사업이 번창하는 걸 보면서 야 나도 우리 사장님처럼 예수 믿어서 한번 나도 한번 사업을 해서 번성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에?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서도 선포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세상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왜? 그 선포는 예, 하나님이 듣고 내 영이 듣고 내 주변 사람이 들어서 주변의 환경을 축복의 향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누가 들을까요? 마귀와 듣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예? 예. 그러니까 이 선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요. 내 영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함께의 믿음을 갖게 되고요. 마귀는 그걸 듣고 혼미백산하에 두려워 떠나가는 겁니다. 깨닫는 분 박수로 그러니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에 예? 여호수아 6장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여호수아 6장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와요. 예,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내가 읽어드릴 테니까.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갔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돌아가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일곱 번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16절 여호수아 6장 16절 일곱 번째 대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다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잘 보세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점령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요.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성의 가장 어려운 성이었어요. 그 높이와 그 견고함이란 그러니까 제가 이 여리고 성 가봤잖아요. 이스라엘 성지 20년 전에 가봤는데 여리고 성지가 있는데 그 여리고 성지에 그 성이 보통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우리가 보면 남한산성 보면 이전 이게 아니라 차 두 대가 크로스할 정도로 2차선이 될 정도로 성벽이 두꺼워. 그런 성이 어떻게 무너져? 그리고 높이도 어마어마해서 그 성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예,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히 정복하기 불가능한 성이라 할 정도로 그걸 난공불락이라고 그래요. 그런 성을 하나님이 정복하는 방법을 단 한 가지예요. 외쳐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전진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때
이 성은 우리 앞에서 무너질지어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난공불락,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사역을 위해서 돌파를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모두에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외치고 함성을 지를 때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2018년을 지나고 2019년, 이제 2019년에 우리가 강력한 돌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에언젤 액션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면서 저 오사리 기도부터 시작해서 어디 제가 집회를 가든 제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내 본부들이 계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자, 2층 다 일어나. 불편하지 않는 분만 일어나세요. 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도 되고 가능하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무너질지어다라고 제가 명령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거 해보셨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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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세요. 손. 예, 이거를 쫙 날리는 거죠. 여러분 그 군대 가면 전방에 함성 3초간 실시 그런 거 있어요. 그때 우와! 이렇게. 왜냐면 그거는 뭐냐면 군인들에게 영적 사기 그리고 뭔가 그런 그 함성을 지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있던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기백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거를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우와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 예, 바로. 예, 준비.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 우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사단마귀 귀신 역사,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영적 존재들, 어둠들, 모든 사단의 흑암의 권세들 떠나갈지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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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박수 박수 박수. 잘했어. 여호수아 군대처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일어선 채로 오늘 뜨겁게 한번 찬양합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성을 위해 나간다. 함성을 위해 우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외치고 성벽은 무너져 내린다. 우리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할렐루야.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수와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멘. 자, 그러면 눈을 감으시고 제가 대적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그리고 머리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라 같이 우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강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예,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 이 영적 악의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하십시다. 다 같이 내가 예수 이름에 하노니 모든 교만, 정욕, 추술, 우상숭배, 가난, 거절감, 두려움, 혼동, 충독, 죽음, 파괴의 모든 세대적 저주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말했던, 또 주변에서, 나에게 말했던, 모든 저주들과 부정적 언어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노라. 나는 정욕, 거절, 두려움, 질병, 분노, 증오, 혼동, 실패, 나의 삶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예수님을 통해, 나와 내 가족들은 축복을 받았노라. 나는 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내 삶에서, 활성화되려고 하는, 모든, 저주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노라. 나는, 나이가 들음에 따라 더 강건하고, 더 번성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강력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대적해서 말해줬던 모든 저주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거스려 살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